문무대왕을 기리는 해양역사관이 오는 5월 착공돼 2023년 완공될 계획입니다. 동경주 지역 대표적인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신규 공무원 1,951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구급 공무원이 1,714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룬 신라 문무대왕을 기리는 해양역사관이 오는 5월 착공됩니다. 경주시가 추진하는 문무대왕릉 성역화의 핵심 사업인데요. 2023년 완공되면 동경주 지역의 관광자원이자 우리나라 해양교육의 중심 교육장으로 활용됩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무대왕 수중릉과 이견대가 한눈에 들어오는 대본초등학교. 동해 바다에 기상이 뿜어져 나오는 이곳에 경주시는 사업비 121억 원을 들여 2층 규모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을 짓습니다. 역사관에는 청소년 아카데미, 해양마린스쿨 체험장, 신라 해양 실크로드관 등이 갖춰집니다. 세계 유일의 해중릉인 문무대왕릉과 감은사지 일대의 해양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호국교육의 장으로 활용됩니다. 청소년들에게 문무대왕의 호국정신과 진취적인 기상을 가르치고 또 앞으로 새로운 해양문화를 갖다가 만들어가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침 문무대왕릉 소재지인 경주시 양북면이 문무대왕면으로 행정명칭 변경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역화 사업은 경주시가 2년 전 처음 개최한 시민원탁회의 의제로 선정돼 170명이 모인 토론에서 역사체험관 및 홍보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추진하게 됐습니다. 학교 수업에 한국사 시간에 그런 걸 배우기는 하지만 이 따로 문무대왕릉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렇게 배우지는 않고 작은 셔틀버스를 한 개 신설을 해서 감은사하고 네. 이견대까지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보문단지를 중심으로 활성화된 내륙 관광에 비해 소외됐던 동경주 지역.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건립이 활력소가 될 전망입니다. 경주시는 남쪽인 양남면 주상절리와 북쪽인 감포읍 송대말 등대와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7명 추가 발생했습니다. 포항에서는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기존 확진자들과 접촉한 2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됐고 다른 확진자와 접촉한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북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해외 유입을 제외한 국내 확진자 72명이 발생했고 현재 2,468명이 자가격리 중입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 1단독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주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B군을 승용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군 가족은 A씨가 자녀 문제로 앙심을 품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고 A씨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돌봐야 할 자녀가 3명 있고 합의할 여지가 있는 점을 들어 형이 최종 확정된 뒤 징역형을 받도록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신규 공무원 1,951명을 선발합니다. 선발 인원은 7급 45명, 8급 113명, 9급 1,714명, 연구직과 지도직 79명입니다. 사회적 배려 계층으로는 장애인 115명, 저소득층 39명, 기술계 고등학생 31명은 구분 모집을 통해 선발합니다. 올해부터는 동일 날짜에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중복해서 접수할 수 없고 8급과 9급은 인성검사를 실시합니다. 시험 일정은 4월 10일 연구직을 시작으로 6월 5일 9급, 10월 16일은 7급과 기술계고 등입니다. 경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합니다. 노상주차장 17곳과 공영주차장 22곳의 주차요금 면제 시간이 오후 8시에서 6시로 당겨집니다.
설 연휴 기간에는 성동시장과 대릉원 주차장을 제외한 25개 공영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도 오늘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성동시장과 중앙시장 인근 도로변에 대해 횡단보도나 소하전, 버스 정류장을 제외하고 일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울진군은 취약계층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을 조기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일자리 사업 대상은 1,170여 명이며 코로나19 방역 지원과 환경 정화,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등에 투입됩니다. 농어촌 청년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자리 재정 지원 사업에 6억여 원을 투입하고 중장년 경력단절 일자리 창출 사업도 함께 추진합니다.